네, 지금부터 미래통합당 제1차 전국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어서 정우택 전국위원회 의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미래통합당을 지켜주신 전국에 계신 전국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도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 주신 전국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뜻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결집으로 이번에 21대 선거는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힘을 모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벌써 네 번째 네 차례 연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회와 또 변화를 외쳐왔지만 국민들로부터 득심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21대 선거 총선이 끝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근원적인 대수술을 다시 한번 감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선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당 지도부의 복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혁신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인 세대교체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환골 탈퇴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대안 없는 비판이나 또는 자중질환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이번에 총선에서 그래도 우리를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라는 준엄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번에 이 전국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의 노선과 또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는데 우리 지혜로우신 전국위원님들의 해안과 또 힘과 또 열정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전국위원회가 원만하게 여러분의 뜻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전국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우택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